누가복음. 앞 영상에서 우리는 누가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은 이른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가치가 뒤바뀐다고 가르치셨고, 이 단락의 절정에 이르러 누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새로운 모세로 묘사했죠. 이제 이 책의 중간 단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 부분은 주로 예수님이 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수는 늘어갑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의 여정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인생길을 가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분을 따르는 70명을 앞서 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이렇듯 애초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명에 동참하고 그걸 내 사명으로 삼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는 재물, 소유, 관대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디보다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분을 따르는 게 정말 여정과도 같다면 우리는 단순하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통해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그분은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아프고 눈먼 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원수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주시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세리장이었던 그 유명한 삭개오도 찾아가시죠. 사회적 소외계층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같이 변화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큰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갈 때 기뻐하시죠.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잔치 자리를 여러 번 보여주는데,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열띤 논쟁이 벌어지죠. 대비되는 이 두 잔치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아들이 집을 떠나 받은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잃었다 찾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죠.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은 화를 내며 자격 없는 동생에게 관대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 유명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사명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겸손과 회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분의 거꾸로 된 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극이 강조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늘어만 갑니다. 할렐루야. 3월 셋째 주 KYM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영혼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처음부터 온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으로 나아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왕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나갑시다.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a good Father,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this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still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Sings again, then came the word, then came the morning. Your very body began to break.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the victory. Whoa.살아있는 소망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am chosen, I am free, I am living for eternity. Free now forever, you pick me up, turn me around, set my feet on the solid ground. Yours now forever. Nothing's gonna hold me back, nothing's gonna hold me back. My chains fell off, my heart was free. I'm alive to live for you. I'm alive to live for you. Amazing love, how can it be? You gave everything for me. You gave everything for me. And everything. Christ my own, yours now forever. Nothing's gonna hold me back. No, nothing's gonna hold me back. Nothing's gonna hold me back. My chains fell off, my heart was free. I'm alive to live for you. I'm alive to live for you. Amazing love, how can it be? And you gave everything for me. And you gave everything for me. And every day.찬양하실 때 예수 닮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선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찬양하러 갑시다 온유하시고 Thank you.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바지로 아버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고 또 많은 가정 또 학생들 위해 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견디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일부러 지은 죄들이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찬양팀과 율동팀들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들의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희생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노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정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3월 20일 다가오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고 또 목적을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목사님 위에 성령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공예은 선생님, 헌금 기도는 임예슬 자매님입니다. 이 시간 함관우 목사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Lost and Found 시리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것 그리고 다시 찾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잃어버렸고 또 분실물 보관소 Lost and Found에서 또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버렸는데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우리는 다시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짧은 영상인데 보시고 다시 돌아오죠. 영상 보겠습니다. 러머스미드 이 여름에 낙시험이야. 내가 못 믿지?
이게 짧은 영상인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든 손, 또 버려도 되는 것, 손이 있는데 잘못해서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버려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그 영상에서 실수로 전화기를 던져버리는 그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KYM에서 매직 마운트로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인에겐 좀 미안하지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우리 모익 선생님, 최모익 형제님의 안경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리포트하고 또 며칠 기다렸는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연락도 없고요. 그냥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잃어버렸구나 라고 그냥 흘려들을 수 있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도 상하고 또 안경을 잃어버렸으니까 앞도 얼마나 잘 보이지 않고 답답했을까요?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마음도 또 몸도 어렵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그 문제는 심각해지죠. 여러분은 슬픔, 죄책감, 당혹감, 분노, 어쩌면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비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때도 있죠. 우린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물건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발견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약간의 그 상실감을 느낄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Lost and Found 시리즈 내내 우리는 성경 한 장만 살펴본다고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한때 잃어버렸다가 발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각각의 그 이야기는 다르지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고 그냥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중요한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독선적이었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또 다른 사람, 타인,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알게 하려고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거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내가 도망다닐 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사랑스럽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집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이야기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여자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찾으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그 중에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들은 너무 충동적인 사람이죠. 그 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가르침이나 또 지혜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다급하게 충동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들이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의 행동과 말은 그의 아버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일찍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제가 그냥 여기서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지 않아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을 테니까 제 몫을 어차피 줄 거니까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몫과 몫의 돈과 또 다른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그런 모험, 하고 싶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안전한 집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풍족한 재물이 아버지에게 있었지만 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먼 땅으로 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돈을 쓰면서 재미있게 놀기를 원했고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정말 원하던 삶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한동안 아들은 꿈에 그리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아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돼지 농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됐죠. 그 아들은 돼지가 먹는 돼지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조차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기를 원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의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돼지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부정한 동물로 알고 있죠.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죠. 이 이야기 속에 아들이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찾을 때, 돼지와 돼지를 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아들이 불쌍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불쌍하다는 의미보다는 혐오감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 속의 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정말 많이 망가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좋았던 것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가족을 버렸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 그것을 받아서 그 부를 버렸죠.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관계가 끊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수치심과 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하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뒷부분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뒤에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집으로 환영받으면서 가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돈을 낭비했고 또 아버지를 망신시켰고 자기 자신과 또 가족에게 수치심을 준 후에도 그 아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을 보니까 아들에게 달려가서 포옹하고 키스하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옹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또한 그 아들에게 예물을 주었죠. 옷도 주었고 반지도 주었고 신발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그냥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선물 이상의 것들이었죠. 이 선물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냥 단순히 허락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는 집에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기서 소통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 생각을 담은 편지를 썼는데요. 바로 로마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자비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고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일어날 경우에 우리를 혼내시려고 기다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정이나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야기 속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겨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하였을 때, 깨닫고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수치심, 내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오니 이 마음 받아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벌써 3월하고도 세 번째 주일이네요.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빠르죠. 2021년도 이제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4월부터 예배를 오픈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공지 올리고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